여러분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 엑스타TV 홍재경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든든한 한준일 설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뱃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세뱃돈은 네.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레버쿠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인 만큼 이 팀을 거쳐간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등장할 인물들 가운데에는 레버쿠젠의 정말 자신의 커리어를 대부분 네. 혹은 뭐 평생을 바친 선수들도 있지만 레버쿠젠이 독일 축구, 특히 21세기 독일 축구에 있어서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배출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한준희 해설위원이 뽑은 한준희 픽 베스트 11을 준비를 했는데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레버쿠젠의 베스트 11은 이 선수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사이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네. 소통하는 방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과연 첫 번째 선수 베스트 11 네 한스 네. 웨르그 부트 선수를 골키퍼로 뽑았습니다. 한스 웨르그 부트 선수 2001년부터 6시즌 동안 레버쿠젠 골문을 지킨 선수인데 골을 넣는 골키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기록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함부르크에서 19골, 또 레버쿠젠에서 7골, 또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을 넣은 기록이 있는 선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유벤투스 상대로는 각각 다른 소속에 있을 때 3골을 넣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부트 선수가 전체 커리어에서 보면 37개 페널티를 성공을 시킨 반면에 8개가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에는 레버쿠젠이 이른바 준우승 트래블 레버쿠젠 네, 네버의 아주 상징적인 네. 그 시즌 있잖아요. 네. 그 시즌의 시즌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부트 골키퍼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모든 원인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페널티를 잘 차는 골키퍼로서 대단히 이름이 높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명성이 더 높았다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독일 국가대표 경력이 좀 부족한 거는 동시대에 올리버 칸이 있고 옌스 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채로운 국제적인 명성에 비해서는 대표팀 경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레버쿠젠의 이른바 준우승 트래블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그 시기가 레버쿠젠에게는 황금기 아닙니까? 네, 그 시기에 또 간판 수문장으로서 여기 들어갈 자격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비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카르스텐 라멜로프, 옌스 노버트니, 루시우 선수까지 이렇게 3명의 수비수를 뽑아주셨습니다. 루시우 선수는 한마디로 수비수가 갖춰야 될 덕목을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수비수가 일단 신체 조건이 좀 좋은 게 그래도 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막아야 되니까. 신체 조건이 좋아요. 발 기술도 좋아요. 드리블로 막 제치고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도 가능했던 선수였어요. 그 트래블 준우승 그 했을 때 자꾸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레알 마드리드와의 아주 초호화 군단과의 경기였는데 거기서 레버쿠젠이 한 골 넣고 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루시우 선수가 골 넣은 선수예요. 그 직후에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월드컵 정상에 올렸던 국가대표 또 수비수였죠. 옌스 네. 노버트니 선수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 2000년대 초반 전성기 때 주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또 수비수로 뽑힐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버트니 선수는 아주 굉장히 값어치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네. 98-99 시즌부터 4시즌 연속 키커지 선정 분데스리가 시즌 베스트 11에 뽑혔어요. 근데 다만 이제 노버트니 선수는 아쉬운 것이 그 준우승 트래블 하던 그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첫 십자인대 부상이 와요. 결국은 결승전 출전을 못해요. 이런 말도 있긴 해요. 노버트니가 있었다면 한 번 정도는 트로피를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노버트니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라는 이야기죠. 카르스텐 라멜로프 선수는 레버쿠젠이 02-03 시즌을 제외하고 모든 시즌을 상위권에 들게 한 숨은 공로자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원래 라멜로프 선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요 노버트니 선수 앞쪽에 그러니까 수비 중앙 수비수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는 선수예요. 센터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팀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겸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라멜로프 선수가 또 좀 성실하고 좀 강하고 강인하고 터프하고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없어졌을 때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고 그렇게 또 아주 오랜 기간을 뛰어줬고
그런 선수가 라멜로프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레버쿠젠 준우승 트래블 시기에 함께 뛴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시기의 선수들이 또 뽑혔을지 한번 다음 밑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른트 슈나이더 선수 나왔고요. 또 아르투로 비달 선수 나왔고요. 미하엘 발락 선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 네. 호베르트 선수까지. 일단은 제 호베르트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미하엘 발락 선수가 이끄는 중원에서 왼쪽을 맡았고 또 0102 시즌에는 도우망, 분데스리가 도우망에도 올랐잖아요. 그 0102 시즌이 역시 또 그 트래블 준우승 한 그 시즌인데 네. 17개의 도움을 분데스리가에서 했어요. 17어시스트면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우망을 말씀해 주신 대로 차지했었고 이 제 호베르트 선수는 두 가지 어휘로 표현하면 네. 성실과 관리의 아이콘 그리고 멀티플레이의 표상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락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미하엘 발락 선수. 발락 선수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다 공감하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발락 선수가 사실 뛴 기간으로 따지면 99년에서 2002년이니까 상당히 짧아요. 상당히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 역대 스타를 꼽을 때 발락이 가장 1번으로 꼽힐 확률이 높죠. 그만큼 이제 발락이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독일 축구 전체에서의 위상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 성과 이런 부분들이 뛴 기간이 짧더라도 발락은 무조건 레버쿠젠의 상징이다. 베른트 슈나이더 선수 역시 정말 레버쿠젠에서 10년간 뛰면서 뭐 263경기를 소화한 선수이기 때문에 레전드에 뽑힐 만한 선수겠죠? 네, 이 슈나이더 선수는 기본적으로 재간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의 독일인이지만 마치 브라질리언 같은 선수. 또 킥 능력이 또 슈나이더 선수의 아주 전매특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슈나이더 같은 선수의 어시스트는 정말 여러 선수에게 향해서 갔는데 예를 들어 베르바토프 같은 선수도 슈나이더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히슬링 선수도 슈나이더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또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슈나이더 선수가 그만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오래도록 레버쿠젠에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공격수들을 떠먹여줬던 선수예요. 비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전에 설명했던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시기의 선수긴 한데 네. 베스트 11에 뽑혔더라고요. 비달 선수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레버쿠젠이 네. 그 마지막 준우승이 2010-2011 시즌이에요. 그런데 그 2010-2011 시즌 준우승 당시의 주인공은 누구냐? 단연 아르투로 비달이다. 비달 선수가 그 시즌에 10골, 11개의 어시스트를 했어요. 유럽 빅리그 전체를 따져봐도 한 시즌에 10 이상을 하는 선수는 몇 안 나와요. 거기서 10골, 11개 도움이라는 거는 매우 대단한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달 선수가 그 이후의 경력이 너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렇죠. 유벤투스 갔다가 바이에른 뮌헨 갔다가 바르셀로나 갔다가 지금은 인테르 밀란 좋은 팀만 있어요. 이 사람은. 자, 다음 선수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차범근 네. 감독님이 짜잔 하고 나오셨네요. 차범근 선수가 83년에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게 되죠. 네. 83년에서 이제 89년까지 활약을 하게 되는데 레버쿠젠이 이제 1부 리그 분데스리가에 올라와서 한동안은 10위권 바깥이었어요. 차범근 감독이 합류한 83-84 시즌에 처음으로 10등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 시즌에 7위를 했죠. 네. 그리고 차범근 선수는 레버쿠젠에 오자마자 3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의 어떤 위치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주춧돌 역할을 했던 사나이가 바로 차범근이에요. 이 멤버들 가운데 트로피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차범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버쿠젠 역사에서는 중요한 선수였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선수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울프 키르스텐 선수 나왔고요. 저 슈테판 키슬링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이 키르스텐 선수의 기록을 제가 이거는 좀 적어왔는데 저도 네. 키르스텐 선수가 13시즌을 뛰었어요. 레버쿠젠에서. 은퇴하는 마지막 시즌 제외하고 앞에 12시즌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넣어요. 12년 동안. 12년 네. 동안요? 키르스텐 선수는 레버쿠젠에서만 237골을 넣었어요.
키슬링 선수는 여기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요즘 선수죠. 그렇죠. 네. 슈트판 키슬링 선수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키르스텐 선수 다음 가는 이제 득점 역대 득점 순위 기록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안하지만 키슬링 선수는 키르스텐 선수만큼의 꾸준함은 아니에요. 키르스텐 선수는 대표팀 경력도 꽤 많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키슬링 선수는 어떤 국제적인 명망을 얻는 데는 조금 실패했어도 레버쿠젠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이 선수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뽑고 나서 보니까 한준 해설위원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쉽게 좀 탈락한 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선수. 네, 베르바토프 선수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토트넘에서도 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뛰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상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선수의 재능이 엄청나게 빛났던 거는 레버쿠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번외로 말씀드릴 한 명은 이 골키퍼 자리에 네. 리디거 폴보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폴보른. 프로 생활을 17년 동안 레버쿠젠에서만 했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선수 중에 네. 어떤 선수만 우승컵이 있다고 그랬죠? 차범근. 그렇죠. 네. 그런데 폴보른 골키퍼는 네. 우승컵이 두 개 있어요. 차범근 선수와 더불어서 네. UEFA컵 우승 때도 있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차범근 선수가 이제 떠난 이후에 93년에 레버쿠젠이 포칼 우승을 차지하거든요. FA컵. 그때도 폴보른 골키퍼는 있어요. 레버쿠젠 현지 팬들에게 물어보면 부트가 아니라 폴보른일 가능성도 저는 꽤 많다고 보는 거죠. 저희 오늘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한준희 해설위원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